자, 이어서 가볼게요. 잠깐, 1970년대부터 이제 얘기를 갈 건데, 자, 그렇게 이제 미국이 그 전쟁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베트남 전쟁 이런 것도 끝나가고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아메리카 대륙에요. 메이저리그를 견제하는 리그가 그전까지 없었는데, 문제는 NFL, 미식 축구 리그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미식 축구 리그가 생겨났고, 처음에는 메이저리그가 NFL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었는데, 뭐냐. 이때까지만 해도 NFL은 MLB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NFL이 여기서 메이저리그를 인기를 따라잡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아예 시즌을 다른 시기에 치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야구가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NFL은요, 가을에 리그를 시작해서 봄에 리그를 끝내요. 서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메이저리그 팀들은 주로 공업 대도시 지역들이 연구팀이었어요. 그러니까, NFL이 선택한 방법. 지방 소도시 지역이나 남부 지역에 연고지를 두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냐. 야구 같은 경우가 원래 처음에 인기를 시작했던 지역은 동부 지역이었는데요. 미식 축구는 텍사스주가 제일 인기가 커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주는요, 야구팀이 두 팀이나 있지만요, 텍사스주는 미식 축구가 인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추신수 선수의 맏아들인 추무빈 군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미식 축구 선수를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추신수 선수의 첫째 아들 추무빈 군이 학교에서 지금 미식 축구 선수래요. 학교에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신수 선수보다 추무빈 군이 체격이 더 커요. 그리고 아마 그래서 추신수 선수는 은퇴는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냐, TV가 1970년대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TV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로 스포츠들이 TV로 송출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NFL이 결국 MLB의 인기를 따라잡게 됐어요. 지금도 이게 약간 논점이 되는 건데요. NFL이 메이저리그의 인기를 잡았던 이유는요. 야구는 조금 정적이고 약간 턴을 돌아가면서 하는 스포츠인데 오히려 축구가 더 역동적이라서 TV 중계에 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원래는 여유롭고 느린 여가 활동이 대세였어요. 그리고 야구가 미국인들의 일상적 취미이기도 했었어. 오히려 NFL은 메이저리그를 피해서 오히려 겨울에 리그를 하는 바람에 최고 인기 스포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슈퍼볼 등 그런 축제 이미지를 굳혀버린 거야. 그래서 1985년대를 기준으로는 메이저리그하고 이 미식축구하고 인기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1971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하고 사무국이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 시즌에 이후로 이제 선수 노조들이 일부 파업을 하면서 리그 경기가 안 열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는요, 이 시기에요. 이제 메이저리그가 데드볼 시대라고 불렸어요. 데드볼 시대라 해가지고, 1960년대, 1970년대,
그때 있었던 투수들 샌디 코펙스. 샌디 코펙스가 딱 이 시기 투수기는 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인물이지만 샌디 코펙스가 그렇게 강렬한 임팩트를 찍고 명예의전당을 갔죠. 근데 너무 점수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재미없는 야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분주하게 그래서 야구 팬들이 이제 겨울을 이용해서 NFL이나 NBA로 건너가기 시작해요. NBA 농구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긴 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다가 1994년, 1994년에 선수노조가 대거 파업을 해버리죠. 그리고 겨우 합의를 봐가지고 1995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어쩌면요, 박찬호가 1994년에 이제 몇 경기 던지고 더블A로 강등되고, 1995년에 트리플A에서 수업받고, 그랬던 게그 선수노조도 그 파업 그 거친 시기였잖아요. 오히려 그 파업 시기 때 메이저리그에서 안 뛰었던 게 다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단 얘기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선수노조 파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때 메이저리그가 좀그뭐 방안을 변화를 모색을 했던 게 이제 대량 득점, 홈런 이런 걸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그레그 매덕스처럼 기술적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기교파 투수들의 전성기가 이때부터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아, 물론 그레그 매덕스는 1990년대까지는 그런 기술적으로 삼진을 잡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었죠. 통산 3000타 삼진 넘어요, 매덕스도. 기교파지만. 근데 이때는 파이어볼러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박찬호도 사실 1990년대에는 파이어볼러였죠. 그리고 타자들 중에서도 베리본즈, 세미소사, 마크 맥과이어 이런 타자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켄 그리피 주니어도 있었고, 뭐 프랭크 토마스도 있었고. 물론 이들 중에서 누가 약을 했고 누가 약을 안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홈런 시대를 굉장히 팬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1999년에는 그 마크 맥과이어하고 세미소사가 홈런왕 타이틀을 넣고 홈런 대결을 펼쳤죠. 그리고 맥과이어는 결국 그 시즌에 70 홈런을 쳤죠. 그래서 이때 막 광고 효과라 막 극대화한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때 베리본즈는요 KFC에 출연을 했고요, 맥과이어는 맥도날드에 출연했어요. 빅맥. 그렇게 출연을 했고요. 이때 세미소사가 소속돼 있었던 시카고 컵스, 그리고 맥과이어가 소속돼 있었던 카디널스의 팬들이 이때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흑인 선수들 중에서의 아이콘은 켄 그리피 주니어. 그리고 켄 그리피 주니어는 청정 타자죠. 그리고 켄 그리피 주니어는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아빠하고 같이 뛰는 선수였어. 뭐 그랬다고 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때 막 홈런 신기록에 도전을 하고, 결국은 2007년에 베리본즈가 헹크 에런의 그755 홈런을 넘어서 762 홈런을 쳤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홈런에 대한 인기는 최고였어요. 그리고 베리본즈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도 이때 많이 늘었어요. 이때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고 지루하지 않은 시대. 하지만
그 시기에 뛰었던 박찬호가 진짜 대단했던 거예요. 그렇게 막 약물과 홈런의 시대로 얼룩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2000년하고 2001년에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닝을 먹어주면서, 뭐냐, 막 18승, 15승 막 그렇게 했던 박찬호는, 그러면서도 그두 시즌 합해서 평균 자책점이 한3.3 얼마, 3.4 얼마, 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영 상투표 2위인가 3위인가 했죠. 아마 2000년대가 사이영 상투표 2위였고, 2001년이 3위였을 거예요. 2000년하고 2001년에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은 랜디 존슨이었고, 그리고 2001년에 투표 2위는 커트 실링이었어. 하여간 그렇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가 됐어요. 21세기가 됐고, 뭐냐. 알렉스 로드리게스까지 이런 그 홈런 경쟁에 끼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세계 최연소 300 홈런까지는 이승엽이에요. 세계 최연소 300 홈런은 이승엽이 기록을 갖고 있는데, 세계 최연소 400 홈런부터 알렉스 로드리게스, 에이로드가 그 기록을 갈아치우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2005년, 이제 호세 칸세코가 자서전을 남기죠. 이 최고 타자들의 상당수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 여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베리 본즈, 샌디 소사, 마크 맥과이어, 로저 클레멘스 등 대스타들이었던 거야.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메이저리그인 게 그렇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오는 그 시기였거든요. 에이로드 있었고, 매니 라미레스 있었고, 데이비드 오티즈 있었고, 블라디미르 게레로 시니어가 있었고, 그리고 알폰소 소리아노, 뭐 데릭 지터, 데이비드 라이트, 에이드리안 벨트레, 칼로스 벨트란, 더스틴 페드로이아, 뭐 이런 선수들 되게 많았어요. 이들 중에서 현재는 페드로이아만 현역이네. 지금 중에는 페드로이아만이 현역이에요. 벨트라는 모르겠고, 벨트레는 은퇴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라이트도 은퇴했어요. 건강, 그, 부상 때문에.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뭐냐, 블라디미르 게레로 시니어는 지금 명예전당 들어갔죠. 주니언 지금 메이저리그 올라올 판이야. 하여간 그렇고요. 어쨌든 데릭 지터는 그 정말 미국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됐고요. 끝내. 데릭 지터는 현재 마이애미 말린스 구단 사장이죠. 메이저리그 오늘 저녁에 개막해요. 오늘 저녁에 일본에서 개막 2연전 치러요. 그두 팀만 먼저 시작해요. 2014년 때 그랬듯이. 어쨌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메이저리그는 정말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었을 시대예요. 그리고 MLB 사무국이 이때 런칭했던 서비스가 MLB TV. 진보적인 스포츠 컨텐츠를 자체 생산을 시작을 한 거예요. 스포츠 방송국이 생기면서. 자, 근데 에이로드, 매니, 오티즈 등의 약물 복용이 드러나면서 이때부터 도핑 검사 계속되고 그 타자들의 전체적인 수준이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데드볼 시대가 됐어. 그러면서 반등해서 지금 전성기를 달렸던 선수, 지금이 전성기라고 볼순 없지만 전성기를 달렸던 선수로 클레이튼 커쇼가 있죠. 그러니까 그 도핑 검사가 엄격해지면서 빛을 본게 커쇼야. 그렇다고 해요. 커쇼가 딱그 2011년에 사이 영상을 받으면서.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슈퍼볼이나 NBA 파이널 이런 거에 비교해서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2011년 카디널스하고 레인저스의 월드 시리즈가 사실 둘다 중부 지역이야. 근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2011년 월드 시리즈 시청률이 7.3%밖에 안 됐어요. 그렇고, 근데 문제는요, 2012년 이후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에서도요, 원래 자체 프로야구 리그가 없어서 TV 중계나 선수 수급 이런 걸다 메이저리그에 맡겼었는데, 베네수엘라가 2013년 그 축구보다 야구가 인기가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아니다. 2013년 이때부터 베네수엘라하고 푸에르토리코도 야구보다 축구 인기가 늘어나기 그리고 2014년에 A로드하고 오티즈 등이 이제 은퇴를 준비한 시기가 되면서 그래서 티켓팅이 되는 그런 스타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약간 그런 위기감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그나마 지금 다저스에는 커쇼가 있죠. 자, 근데 2014년 ESPN이 미국의 4대 스포츠 인기별 만 12세에서 24세까지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도 통계를 냈어요. 근데 이 젊은 청소년 미국의 청소년들이요. 축구를 좋아하는 비율이 야구를 좋아하는 비율보다 두 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15년에 새롭게 취임한 메이저리그의 커미셔너 사무국 총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무국 총재라 보시면 돼. 롭 맨프레드 이 사람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더 이상 전통과 역사만 고집하지는 않겠다.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야구의 근본을 흔들더라도 인기를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도입되는 게 스피드업 규정이에요. 그래서 스피드업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NBA 같은 경우는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 이후에 좀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NBA가 스테판 커리, 레브론 제임스 이런 스타들이 막 배출이 되면서 그 미국에서 인기 스포츠 2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ESPN이 NBA를 야구보다 더 중시하기 시작된 거야. 원래 ESPN이요. 그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있잖아요. 그 전국 중계하는 거. 그거는 여전히 안 없어졌지만 ESPN이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 중계를 안 하게 돼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 2014년에는요. NBA 파이널 NBA 최종 그 챔피언 그 결승전 시청률이 월드 시리즈 시청률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 2001년에 원래 미국이 리틀 야구 회원 수가 460만 명이었는데 2011년에 20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리틀 야구 협회가 이 회원 수 조사를 그 없애버렸어, 아예.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정도냐면요. 자, 2015년에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현역 스포츠 스타 30명을 그 리서치를 했는데, 이 30명의 야구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베스트 30에. 해서 전문가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 근데 이제 야구가 이렇게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스마트폰의 보급, 그 야구 자체가 득점력이 푹 떨어지고 공교롭게 딱이 시기에 클레이튼 커쇼가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동안의 흥행과 인기 탓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홍보 마케팅이 나태해진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되면서 던지고 치고 달리는 시간보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진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서 대다수의 의견, 경기 시간 길고 중간중간 너무 텀이 길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메이저리그는 젊은이들이 야구를 떠날 동안 무슨 혁신을 시도했고 젊은이들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이제 시간의 단축, 불문율, 마케팅 세계화 이런 게 있잖아요. 축구 봐요. 축구 여태까지 세계화하는 거 봤잖아요. 월드컵 본선 규모 계속 확대해 왔잖아요. 축구는 그거면 다 돼요. 축구가 가장 편하게 세계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월드컵 규모를 늘리면 돼요. 월드컵을 크게 열면 돼. 근데 사무국이 이거에 너무 다 모두 부진했다는 거야. 물론 시도는 했죠.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긴 했어. 근데 문제는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메이저리그 사무국하고 선수 노조가 그 주관을 하는데요. 정작 메이저리그 팀들이 선수 차출에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넌안 돼, 막 이런 건 아닌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열리는 시기 자체가 스프링 캠프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선수들도 본인들이 약간 부담을 느끼는 거야. 스프링 캠프 시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요. 농구는 공격 제한 시간이 있어요. 슛을 하는데 공격 제한이 있는데, 공격 제한 시간 안에 슛을 못하면 다른 팀한테 공격권을 넘겨야 돼요. 그렇구요. 그래서 이 빠른 플레이를 통해서 그런 공격적인 모습이 농구의 대표적인 트렌드가 됐는데,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는요, 보복구무나 셀레브레이션 이런 거를 금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스포츠들은 역사 전통, 상대에 대한 과장된 존중보다는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와 야생미 넘치는 셀레브레이션을 강조를 하고 있죠. 특히 축구! 골 넣으면 셀레브레이션 엄청나게 하잖아요. 막 호날두는 막 달리다가 막 점프해서 호우! 막 이러잖아. 팬들이 다 와, 호우! 막 이러잖아. 뭐 그런 것처럼. 그나마, 근데 지금 야구에서요, 이런 약간 그 셀레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팬들의 리액션 있죠. 이런 게 오히려 넘치는 쪽은 KBO 리그예요. 그러니까, 야구, 프로야구 분위기가 제일 신나는 쪽은 KBO 리그예요, 현재로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야구가 근본적으로 메이저리그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야구의 룰보다는 지금 메이저리그의 그런 스피드업 이런 거를 우리는 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런 선진 야구 본받는 거는 이미 메이저리그 쪽을 가고 있어요. 근데 관중들의 응원 문화에 있어서는 KBO 리그가 훨씬 더 앞서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약간 그런 집단주의 문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래 응원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근데 일본보다 우리가 더해. 일본이 더 조용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일본 야구장 특유의 그 응원 부금이 있거든요. 막, 막, 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 막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신나.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막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들에서는 되게 열심히 막 참여하려고 흥행을 성공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별로 흥행을 못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물론 명분은 야구의 세계화지만 미국은 자기들의 국제적인 이익, 뭐
아니면 뭐 외국 선수의 수급을 위한 약간 쇼케이스 홍보 대회? 그렇다 보니까요, 그 다른 나라 대표팀으로 참가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어떤 선수들인지 아세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메이저리그에서 기회를 못 얻고 있는 선수들이 쇼케이스를 하려고 자기 각자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으로 쇼케이스 해가지고 다시 계약한 선수들이 분명 나와요. 다른 나라 리그를 가거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트플립이나 그런 젊은층들이 좋아할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지금은 지금 존재감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호세 바티스타라는 선수가 있어요. 홈런 날리고 나서 배트 휙 날리면서 되게 그런 화려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게 약간 논란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트플립, 빈볼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 그리고 그런 문화 확산에 대한 노력도 없었어. 근데 일단은 사실 이런 그 야구의 부활을 위한 노력은요, 롭 만프레드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총재였던 그 버드 셀릭이요, 은퇴하기 전에 플랜은 짜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만프레드 총재가 커미셔너가 이걸 실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중간중간 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스피드업 제도를 이제 기본 룰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스피드업 제도는 나름 성공했어요. 전에 비해서 평균 경기 시간이 10분 이상이 줄었어요. 10분 이상이 줄었고, 경기 흐름이 여러 가지 좀 빨라진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요, 더한 단계 진보해가지고 그 투수가 일단 등판하면요, 투수가 등판을 하면요, 최소한 세 타자 이상을 상대하거나 세 타자 미만을 상대할 경우는 최소 이닝을 끝내야 된다는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돼요. 투구 시간은 이미 그 줄여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줄여졌고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된 게 투수가 등판하면 부상 등의 이유가 없고서는 최소 3명 이상을 상대하고 교체해야 된다는 거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돼요. 최소 3타자 이상 상대. 근데 이제 3타자 미만 상대했을 때 부상을 당하거나, 부상 당하면 바꿔줘야죠. 경기가 진행을 못하니까. 부상이 생기면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세 타자를 상대를 안 했어. 근데 만약에 한 타자를 상대했는데 이닝이 끝났어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이닝이 바뀌게 되면 이닝 바뀌는 것 자체가 그 사이에 교대하면 되거든. 꾀병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게요, 이게 그 부상자 명단 등재 그니까 한 작년, 재작년 그때부터 열흘로 잠깐 줄었잖아요, 단기 부상자가. 근데 내년부터 다시 그게 15일로 늘어나요. 그거는 즉슨 뭐냐면요, 한번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면요, 자, 그 부상자 명단에 올리는 그 소급일이 있어요. 소급일은 일단 보통 기준은 마지막으로 경기에 출전한 날부터 15일 동안은 부상자 명단에서 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15일 동안은 못 쓰는 거예요. 선발 투수 로테이션을 기준으로는 선발 로테이션 세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발 로테이션은 두 번은 걸려야 돼요, 최소. 한번 거르는 게 아니야. 한번 거르는 거 정도는 할수 있지. 그 선발 투수들 순서 바꿔주는 것 차원에서. 근데 두번 거르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상자 명단 함부로 못 넣어요. 그리고 로스터 인원이 제한이 있어.
그 확장 로스터가 예전에는 40명이었는데요. 아마 이 확장 로스터를 40명에서 28명으로 크게 줄일 거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9월에 마이너리그 시즌이 끝나면요. 마이너리그 시즌이 끝나면 그 확장 로스터 시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 자리가 없어서 마이너리그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유망주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막 여러 선수들이 많아지면 선수를 교체한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선수들을 많이 바꾸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장 로스터를 28명까지 줄이고요. 대신 정규 시즌 기본 로스터 25명을요, 26명으로 늘려주기로 했어요. 26명으로 늘려주고, 단, 더블헤더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한 명을 추가로 더쓸수 있어요. 더블헤더가 있는 날에 한해서. 그렇게 쓸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 확장 로스터 40명 다안 쓰거든요. 어차피 40명 다 쓰는 팀 거의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숫자를 좀 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체감 차이가 나요. 왜냐면 투수 쪽에서요. 한번 등판하면 최소 세 타자 이상 상대하는 규정이 생기잖아. 그것 때문에요. 투수를 바꾸는 횟수가 많이 줄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투수 인원수가 줄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타자를 더쓸수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유망주들은요, 메이저리그를 한번 승격을 하면요, 마이너리그 옵션이라는 거를 세 시즌밖에 못 써요. 그 마이너리그 옵션을 모두 소진을 하면요, 마이너리그 옵션을 모두 소진을 하면, 마이너리그로 더 내리고 싶을 때, 양도 지명을 거쳐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그런 그 유망주 자원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줄이겠다는 거야. 날려버리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을 좀 줄이겠다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그 코칭 스태프들이 마운드를 방문하는 시간도 줄였고, 이닝과 이닝 사이 광고 시간도 줄였고, 공수 교대할 때, 선수들이 공 던지는 연습 시간 하잖아요. 그 연습 시간도 지금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범 경기 보니까요. 그게 이제 공수 교대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투수하고 포수들이요. 다음 이닝에 나올 투수하고 포수들이 미리 연습을 하고 있어. 사이드에서.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을요 좁혔어요. 그래서 그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면서 홈런이 많이 나오거나 압도적인 구위를 가진 투수들이 그 수싸움에서 이겨서 삼진을 잡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배트 플립을 행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브라이스 하퍼. 그리고 요즘은 유튜버들을 좀 지원을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유튜브에 출연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시켜주는 편이래요. 근데 지금 양상문 감독이 약간 그런 구닥다리식을 하고 있죠. 아수아에가 게임 방송을 했다는 걸 알고 시즌 중에는 하지 마라. 근데 시즌 중에는 물론 하면 안 되지. 근데 아주 막으면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도박장 출입하는 거보다요, 게임 방송하는 게더 나아요.
그게 더 깨끗해. 팬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낫지. 응. 약간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마케팅 결과 현재 지난 시즌까지 브라이스 하퍼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1위가 됐어요. 그리고 2015년에 호세 바티스타가 배트를 막 그런 던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휙 던지고 나가면서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인기가 캐나다에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구 시청자가 다시 캐나다 인구수의 절반이 됐대요. 퍼포먼스가 좀 화려한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토론토 블루제이스는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메이저리그 연구팀이에요. 그래서 거의 캐나다의 국대 수준의 인기예요.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투구 타자를 완화를 시키니까 문제는요, 타자들이 너무 잘하니까 경기 시간이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 생겼어. 그래서 2018년 사무국에서는 피치 클락을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초시계를 깔아놓고 투수가 20초 안에 공을 던지지 않으면 자동 볼이 선언이 돼요. 단, 주자가 없을 때는 20초고, 주자가 있을 때는 25초까진 봐줘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기 시작했어요. 하여간, 그렇고, 그 피치 클락이 이제 도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이냐. 지금은 그것도 있죠. 지금, 뭐냐. 메이저리그나 KBO 리그나 일본이 다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게 있죠. 자동 고의사구가 있죠. 그래서 고의사구면 어차피 내보낼 거 괜히 쓸데없이 공 4개 던지지 말고 그냥 자동 고의사구로 내보내자. 그래서 컴퓨터 게임처럼 고의사구를 스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의사구의 그 본래 작전대로 그냥 내보내고 싶으면 그냥 편하게 내보내주고 할 수가 있고, 다음 타자와 상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고의사구를요, 어정쩡하게 던졌다가 폭투가 되거나, 그 어정쩡하게 던진 고의사구를 타자가 받아쳐서 안타를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부터 메이저리그 사무국이요, 페이스북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SNS 중계를 좀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생중계 계약을 했고요. 2019년에는요, 그래서 올해는요, 그 개막 2연전을 일본 도쿄돔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뉴욕 양키스하고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를요, 6월 29일하고 6월 30일, 그 2연전을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국 런던에서 정규 시즌 경기 두 경기를 시킨대요. 양키스하고 레드삭스는 그래서 그두날 사이에 좀 많이 쉬겠죠. 그래서 NFL하고 NBA가 글로벌 확장 정책을 하니까 메이저리그가 그래서 이제 야구 인기가 하도 안 늘어나는 그 유럽에다가 한번 유럽에서 한번 메이저리그 경기 유치해보자 해가지고 최고의 그 흥행 카드라고 할수 있는 양키스와 레드삭스의 경기를 배정하는 거야. 물론 동부지구 팀들이 거기 가기는 편해요. 그 여태까지요. 그 2014년에 호주에 갔을 때도 다저스하고 디백스가 갔고 이번에도 메리너스하고 애슬레틱스가 가잖아요. 다 서부지구 팀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기 쉬운 팀들이 가는 거야. 그리고요, 2018년부로는요, 쿠바 선수들이요, 쿠바 정부가 인정한 절차를 거치면요,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메이저리그에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전까지 쿠바는 이제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으면 망명을 해야 됐거든요. 그 외교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마지막 세대가 호세 페르난데스, 죽었죠. 호세 페르난데스, 야시엘 푸이그 이런 세대들이에요. 야시엘 푸이그. 야시엘 푸이그가 그 망명 선수 마지막 세대예요. 하여간 그런데 그 굳이 이런 방법을 안 쓰고 그뛸수 있는 그 협약을 체결을 하게 돼요. 물론 그몇몇년 전부터 망명 안 하고도 그렇게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왜냐면 외교를 정상화를 시켰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쿠바에서 망명해서 오랫동안 뛰었던 호세 콘트레라스가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지금은 그러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지금은 아마 그 그아 멕시칸 리그 같구나. 그 뭐냐? 아, 호세 콘트레라스 대만으로 갔구나. 뭐 어쨌든 고척에서 아니 뭐올 사람들 오라고 했었어요. 올 사람들 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한분그한분 와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경기 보면서 왔던 분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역사는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 오시지 그랬어. 어차피 야구장 입장 공짜였고 먹고 싶은 거 있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사서 먹으면 됐고 뭐 그랬는데. 그렇고요. 그자 이제 메이저리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식은요. 그 메이저리그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박찬호였죠. 그렇고 그 2000년대 이후에는 다른 한국인 선수들이 또 이제 많이 메이저리그를 진출을 했죠. 그리고 이제 KBO 리그 선수 출신으로서는 류현진 선수가 2012년에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냐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팬인 이성우 씨 있죠. 이성우 씨는 1990년대 그 뭐냐 박찬호로 인해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시청하다 로열스 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심지어 그 이성우 씨는요. 트위터 아이디가 코리안 팬 케이스예요. 뭐 어쨌든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 무려 20년 동안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별로 인식이 적었던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응원하고 있었다는 게 미국 사회에서도 되게 신선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2014년에 이성우 씨가 그때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초청 티켓을 받아서 캔자스시티 그 뭐냐 그 카우프만 스타디움 그 경기까지 직관을 하고 왔죠. 그래서 이성우 씨가 그 카우프만 스타디움에 다녀간 이후 로열스는 8연승을 했고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했고 결국 2014년에 월드시리즈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성우 씨는 월드시리즈 1차전 때 엠스플에서 개관 해설을 했어요. 자, 그렇고 2015년에 그리고 로열스는 월드 챔피언이 됐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한국인 메이저리그 선수들 되게 막 여러 선수들이 많아요. 그 양현종 선수나 김광현 선수는 아직 좀 젊기는 한데 문제는 재도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둘다 30대고 이제. 그리고 그 어쨌든 거기에다 이제 너무 막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 너도 나도 막 그렇게 메이저리그를 노린다는 의견이 너무 많았고, 결국 손아섭 선수는 포스팅 시스템 아무도 응찰을 못 받아서 그냥 그 나중에 FA 롯데자이언츠 재계약을 했고요. 황재균 선수도 그 바로 아무도 응찰을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차피 FA로 그 한번 1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 도전했다가 40인 로스터에서 빠지면서 그냥 그 KT 위즈로 옮겼죠. 어쨌든 뭐 어쨌든 뭐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한국 선수들이 진출해 있는 팀을 응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서 망한 선수들한테 그냥 무조건 야 그냥 한국 와뭐 이런 소리 하는 거 그것도 선수한테 또 결례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메이저리그 커미셔너가 지금 롭 만프레드가 10대거든요. 최초는 연방 판사 출신이었던 케네소 랜디스. 그래서 블랙삭스 스캔들에 대한 업적이, 처벌 업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켄터키 주지사 및 상원의원 출신이었던 해피 챈들러. 이 사람은 흑인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개방을 하고 은퇴 선수들에 대한 연금 제도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기자 출신의 보드 프리그는 그세 번째 커미셔너가 돼가지고 그 리그 확장에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공군 중장 출신의 윌리엄 에커트는 그 뭐냐 구단 프랜차이즈 안정적 운영을 그 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총재인 변호사 출신의 보이 쿤. 이 사람은 그 뭐냐 메이저리그 FA 그 트레이드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가 한번 송사를 일으켰고 대신에 부정행위 연루자들을 처벌을 했고요. 이때 피트로즈도 아마 처벌했을 거야. 그리고 월드 시리즈 개최 시간을 프라임 타임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그 뭐냐 사업가 출신의 피터 위버로스 가 여섯 번째 총재였는데 이 사람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미국 USOC 올림픽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았고 그래서 그 CBS하고 12억 달러 중계권 체결을 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총재인 교수 출신의 그 예일대 총장이었던 마트 지아마티라는 사람은 그 피트로즈의 승부조작 사건을 조사를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역대 최단기 그 뭐냐 임기를 보냈는데 왜 5개월밖에 못했냐면요. 이 사람은 그 헤비 스모커여가지고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그 케네소 랜디스 초대 총재가 역대 최장수 총재인데 너무 역대 최장수 총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그 죽으면서 그만뒀거든요.
그 다음에 바트 지아마티는 심근 경색으로 급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총재가 변호사 출신의 페이 빈센트. 이 사람은 피트로즈를 영구 제명시켰고, 1989년에요. 그때 그 월드 시리즈 경기로 인해서 경기 중에 지진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 경기를 연기를 지시를 했었던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2015년 사업가 출신의 버드 셀릭. 이 사람은 리그 세계직으로 개편시키고, 신생팀 창단시키고, 와일드카드 제도 시행시키고, 인터리그 시행시키고, 그리고 미첼 리포트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을 통해서 약물 관련 도핑 규정을 강화시켰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만들고, 비디오 판독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총재인 롭 맨프레드. 이 사람은 고의사고 룰을 자동 고의사고로 바꾸고, 그 투구 제한 초시계 20초 제한 추진하고, 그리고 향후 리그 확대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또 시즌 중 인터리그가 맨날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메이저리그는. 왜냐면 아메리칸 리그가 홀수 팀이고 내셔널 리그가 홀수 팀이에요. 둘다 홀수 팀이어가지고 둘다 똑같이 15팀이라서 인터리그를 매일 해야 돼요. 현재는. 그래서 현재 롭 만프레드는 신생팀 두 팀을 더 만들고 싶어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일단은 워싱턴 내셔널스로 옮겼던 몬트리올 쪽에서 아무래도 그 몬트리올 그 썼던 야구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한번 또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은요, 메이저리그 전 경기를 라이브로 볼수 있는 방법은요, MLB.com의 MLB TV를요, 뭐냐, 1년에 109.9달러를 결제하면 볼수 있어요. 109.9달러를 결제하면 볼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경기를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냐, 한국인 선수들이 속해 있는 경기거나, 좀뭐 오타니 같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심이 있는 외국인 선수들 있죠. 그런 선수들이 속한 팀의 경기를 위주로 보고 싶으면 굳이 MLB TV 유료 결제를 할 필요는 없이 엠스풀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 TV에 중계권 있으니까 재방송 보시면 돼요. 재방송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런 지적은 있어요. 출전이 제한된 한국인 선수들에 대한 약간 차별 적인 시선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건 좀 약간 경계를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이 어떻게 뭐냐, 배정이 돼 있는지는 한번 지도를 보여줄게요. 현재 이제 메이저리그가 얼마나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뭐냐, MLB 지도 2019년 기준. 그래서 잠깐만, 작년에 우승 레드삭스가 했는데, 어쨌든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네,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진짜 다 동부에 많은 팀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서부지구 소속 팀들이 사실 그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 겁나게 빡세요. 그 시애틀 메리너스가 진짜 제일 서쪽 끝에 있고, 그래서 시애틀 메리너스가 이동 거리가 제일 길어요. 하물며 뭐냐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가 지도가 제일 넓고요. 그 다음으로 내셔널 리그 서부 지구가 제일 넓어요. 두 번째로. 서부 지구 팀들이 아무래도 그 서로 이동하는 거리가 좀 길어서요. 왜냐면 메리너스, 디백스, 로키스, 레인저스, 애스트로스 이런 팀들이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여기 동부 지구 보시면 동부지구도 은근 중부지구가 제일 이동이 적어요. 중부지구가 다 몰려 있죠. 중부지구는 다 몰려 있고 동부지구는 저기 남쪽에 브레이브스 그리고 저희 캐나다 쪽에 토론토 그리고 뭐냐 저기 플로리다 반도에 템파베이 레이스하고 마이애미 말린스 뭐 이런 팀들이 있다 보니 좀 이동이 빡세죠. 뭐 그렇구요. 그래서 막그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저는 뭐 메이저리그 관련 커뮤니티 활동은 하지 않 저는 뭐 커뮤니티 활동을 따로 하지 않고 있어요. 야구와 관련해서는. 뭐 펌프와 관련해서 커뮤니티 활동은 제가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네이버 카페에서는 스탯 머신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그 그룹 활동을 하나 또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일반 회원이고 둘 다. 근데 이제 가끔 뭐 대회도 출전하고 뭐 아니면 이제 그런 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 봤어요. 그거 방송, 내가 지난밤에, 어제 그, 야구장 간다고 제가 방송을 일찍 끝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그, 방송이 좀 일찍 끝나고, 끝까지 봤었어요. 뭐, 그렇구요. 하여간 저는 야구와 관련해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물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 좀그 방송 시청자들 유입은 좀더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도 막 의견들이 다들 제멋대로고 막 엄청나게 싸워대고 그런 쪽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야구와 관련해서는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따고 특히 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메이저리그의 역사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이거는 바로 동영상 올릴 건데 오늘 저녁 오늘 18시 30분 35분부터 개막전 시작이고 저는 그 전부터 방송 소스가 뜨면 저는 아마 오늘 빠르면, 오늘 아마 늦어도 오늘 18시쯤에는 제가 방송 한번 켜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18시쯤엔 방송 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야구를 보도록 하겠어요.